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. 안녕하세요, 티아스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무말랭이 무침을 할 겁니다. 무 말린 거를 뜨거운 물에 20분간 넣어줄 건데요. 뜨거운 물은 끓인 물도 좋지만 저는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렸어요. 무 말린 거 두 주물 물에 넣고 불려주세요. 레시피에는 불린 무말랭이 물기를 꼭 짜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또 짜야 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손목이 너무 안 좋아서 최대한 물기만 제거합니다. 올리고당 두 스푼을 넣고 버무려서 5분간 놔둡니다. 그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. 다진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, 양조간장, 없으면 진간장 두 스푼,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을 넣고 비벼줍니다. 5분간 놔둔 무말랭이에는 물기가 생겨요. 꼭 짜주셔야 합니다. 꽉꽉 짠 무말랭이를 살살 풀어줍니다. 무말랭이에 양념장을 조금씩 넣어서 버무리시고요. 간을 보시면서 싱거우면 소금 1티스푼 정도 더 넣으세요. 깨를 한 스푼 넣고 마지막으로 버무려주면 완성!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인데 몇 입에 먹으면 속이 살짝 알싸해져요. 밥도둑 무말랭이 완성! 맛있게 드세요!